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패턴 꺾기 시간인데요. 오늘 패턴 꺾기의 문장은 He teaches English입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거를 다섯 가지 패턴으로 꺾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동사 have 플러스 pp 요 패턴을 한번 꺾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would have plus pp, could have plus pp, 뭐 might have plus pp 이게 많은데 은근히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오늘 깔끔하게 다섯 가지로 정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분명히 영어를 가르쳤을 거야. 그렇죠? 뭔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영어를 가르쳤다니까. 난 정말 확신해. 분명히 뭐뭐 했었을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he must have taught English입니다. 자, 포인트 바로 must have plus pp예요. 원래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must have taught English. 그러면 그는 분명히 영어를 가르쳤을 거야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He must have lived in America. 그러면 그는 분명히 미국에 살았었어.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 그는 분명히 미국에 살았었을 거야. 이럴 때 He must have lived in America. 그는 분명히 그 영화를 봤을 거야. He must have watched the movie. 그런 식으로 must have plus pp 하면 분명히 뭐뭐 했었을 것이다. 참고로 분명히 뭐뭐 안 했을 거야. 반대로 강한 부정을 표현할 때는요. He cannot have taught English예요. cannot의 의미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뭐이 절대 아니다. 뭐뭐이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e cannot have taught English. 그러면 그는 분명히 영어 가르치지를 않았었을 거야. cannot 혹은 can't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쳤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가. 근데 그는 영어를 가르쳤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뭐 했었을 거야. 3, 2, 1. 여러분, he would have taught English입니다. 자, would have plus pp가 포인트예요. would have plus pp. 뭐뭐 했었을 것이다. 우리 보통 would는 will의 과거로 알고 있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뭐뭐 했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길 원했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싶기를 원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 뭐뭐 했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뭐 했었을 것이다. would have plus pp. 내가 너에게 전화했었을 거야. 실은 하지는 않았지만 너한테 전화했었을 거야. 그럼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너에게 전화했었을 거야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전화했었을 거야 너한테. I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갔었을 거야. 네, 가고는 싶었지만 사실 안 간 거죠. 그래서 아, 너 파티에, 내가 그 파티에 갔었을 거야. 사실은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못 갔던 거겠죠. 그래서 would have plus pp. 그럼 뭐뭐 했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하지는 않았었지만 했었을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쳤을 수도 있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he could have taught English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바로 could have plus pp예요.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지는 않았더라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능력을 표현할 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뭐뭐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 사람 뭐 했을 수도 있었겠다. He could have taught English. 그가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확실치는 않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추측을 하는 거죠.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과 가능성. 이거 딱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번째입니다. 그는 영어를 아마도 가르쳤을지도 몰라. 아마도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이거는 아까 could have plus pp의 가능성의 느낌과 비슷한 건데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ould have plus pp.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거다. 뭐뭐 했을지도 몰라의 느낌인데 could를 말고 다른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3, 2, 1. 여러분,
He might have taught English입니다. He might have PP가 포인트예요. Might have PP. 아마도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Could have plus PP 가능성과 비슷한 느낌이죠. He might have got stuck in traffic. 그는 아마도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He might have forgotten my name. 그는 내 이름을 아마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could have plus PP의 가능성의 느낌과 비슷하다. Might have plus PP. 다섯 번째입니다. 아, 그가 영어를 가르쳤어야만 했었어.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아, 내가 로또를 샀어야 했는데, 아, 내가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는 영어를 가르쳤어야만 했는데, 실제로 안 한 거죠. 3, 2, 1. 여러분, he should have taught English입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쳐야만 했었어. He should have taught English. 그렇죠? Should have plus PP가 포인트거든요. 뭐뭐 해야만 했었다. 아,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I should have called you. 전화를 못했지. 했었으면 했는데 못한 거죠, 사실은. 아, 그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He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렇죠? 그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했었으면 했어. 그래서 should have plus PP가 뭐뭐 했었으면 했다.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네. So 오늘 지금 조동사 have plus PP를 가지고 must have, could have, would have, might have, 그 다음에 should have 이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은근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이게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